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늘 31일까지 2018년도 농촌지도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 거주지와 사업 장소가 천안시인 농가로 이번 시범사업은 총 64개 사업 101개소에 대해 23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오는 2월 중 서류와 현지 심사를 거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가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6년 1월 개소 이후 협소한 공간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현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11.08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5억 3,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4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열게 됐습니다. 지상 1층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며 2층은 다목적실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갖춰져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천안시는 올해 추진 방침과 4대 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4대 과제는 안전관리 교육 강화,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과 지도 점검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관리 부서 지정입니다. 또한 관내 792개 시설의 관리 주체들에게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이달 중에 개별 통보하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법 개정 안전시책 홍보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라면 25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매월 회비 만원씩을 걷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왔으며 이번 사랑의 라면도 누적된 회비로 마련했는데요. 전달된 사랑의 라면은 신안동 맞춤형 복지팀과 행복키움지원단이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과 소외계층 25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차미통 주민일동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부성이동에 기탁했습니다. 차미통 주민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왔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힘써오고 있는데요. 김영호 부성이동장은 자연마을 주민들의 솔선수범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제닉스 주식회사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7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165-33입니다. 해티제과식품 주식회사 천안영업소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천흥팔길 67-26입니다. 주식회사 세안 ENC에서 감시카메라 및 보안장치 설치 수리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한들 1로 91입니다. 버들건설 주식회사에서 토목 시공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9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화장사길 32입니다. 주식회사 태영창호산업본사에서 샤시 제작 및 시공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19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